안녕하세요. 명치한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명치한 알러지 치료의 핵심 중의 하나인 15번 항목, 호르몬 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 호르몬 알러지, 특히나 에스트로겐 도미넌스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불균형 문제는 알러지 치료뿐 아니라 부인과 질환과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치료에 있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간 환자분의 비율이 황늘기 전까지는 명치한 패밀리의 95% 이상이 여성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 중에 호르몬 믹스 알러지가 필요치 않았던 분들은 정말로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물론이고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 등 성호르몬들끼리의 출렁거림이 타이밍에 맞춰서 매달 딱딱 맞아야 하고 성호르몬과 다른 호르몬들의 상호작용도 잘 돼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비교할 때이 호르몬 밸런스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여부에 여성의 신체가 너무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예민하고 질환의 종류도 훨씬 많고 질병 패턴이 복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치한 항원 초창기에는 호르몬 믹스를 치료해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컨셉으로 자궁근종이나 다낭성 난소, 갱년기 질환과 암 치료에 접근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상이 쌓이고 보니 여성들의 성호르몬의 문제는 비단 부인과 질환뿐 아니라 간질환, 당뇨, 혈압 등의 대사성 질환, 심혈관이나 뇌혈관의 문제, 루푸스나 쇼그렌, 하시모토 갑상선염, 자가 면역성 간염 등의 자가 면역 질환, 시보나 과민성 대장 등의 위장 질환 등과 광범위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각종 질환이 얽혀있는 포인트를 파헤쳐보고 여성 호르몬 불균형에서 어떻게 암으로 악화되는지 그 연관고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론은 좀 길고 어렵지만 호르몬 믹스에 알러지 양성 과정이 나온 분들이라면 진단명을 막론하고 다 보셔야 되는 핵심 영상에 해당됩니다. 기본 내용을 먼저 체크할게요. 여성의 생리주기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기량작용으로 조절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생리주기 전반부에 자궁내막을 증식시키고요. 배란 후 생리주기 후반부에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은 두텁게 준비된 자궁내막을 유지하고 발달시킵니다. 수정란 착상을 준비하는 거죠. 만약에 임신이 안될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여 자궁내막이 탈락돼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게 월경이죠. 이 사이클이 가임기 내내 28일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요. 생리통, 생리전 증후군, 생리불순은 정상적으로 배란이 잘 되게 하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쉽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대에는 큰 문제가 없던 분들도 30, 40대가 되며 서서히 폐경이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모종의 이유로 늘어나기 쉬운 반면에 프로게스테론은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을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고 합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비율이 아주 중요한데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에스트로겐의 절대적인 양이 많아서 생길 수도 있고 가짜 에스트로겐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많아 보일 수도 있고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에스트로겐이 우세해지면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월경 일주일 전부터 복부 팽만, 변비와 메스꺼림이 생기고 단 것이 땡깁니다. 유방이 팽창하고 두통, 요통, 복통이 생깁니다. 여드름이나 피부질환이 심해지고요. 발목, 손, 얼굴이 붓고 소변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특히나 복부 비만이 심해집니다. 월경량이 많아지거나 검붉은 덩어리가 나오며 월경을 거르거나 주기가 불규칙해지며 때가 아닌데 혈이 비치기도 합니다. 우울감, 초조감, 신경과민, 불면증이 심해지고 짜증이 올라오는 등 감정 변화가 심해집니다. 브레인포그,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 만성피로, 편두통에 시달리며 불면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잠이 늘기도 합니다. 행동이 둔해지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고요. 성욕이 감퇴하고 골다공증, 담석증, 관절염이 생기며 여성 탈모, 갑상선 저하로 인한 수족냉증이 나타납니다. 아까 에스트로겐은 자궁내막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런 작용이 과도해지면 혹도 생기고 종양도 생기고 세포도 변성되며 악성으로 발전하면 암이 됩니다. 그리고 폐경이 점점 진행될수록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서 에스트로겐의 양도 함께 줄어들면서 안면홍조, 식은땀, 피부건조, 피부노화, 어지럼증, 빈맥, 저혈당, 질건조증, 요실금, 질염, 방광염 등에 시달리는 본격적인 갱년기에 돌입하게 되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보통 한의원에 가셔서 한약 처방을 받고는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호르몬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 이런 호르몬의 출렁거림에 극도로 예민하신 분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방섬유종, 자궁근종, 자궁내막종, 자궁경부 이형성증, 다낭성 난소증후군, 난소낭종 등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드는 갱년기 이후에는 자궁근종이나 암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이미 다른 질환과의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일단 어떤 상황에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암으로 악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더 만들어낸 것은 아닌데 에스트로겐과 구조적으로 닮은 화학 물질이 몸속에서 마치 여성 호르몬인 것처럼 작동한 겁니다. 환경 호르몬은 살충제와 제초제, 어탈레이트, 페놀, 다이옥신, 비스페놀 A 등 생활 속에 화학 물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그 자체로도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살충제 때문에 성별이 바뀌었던 트랜스젠더 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미국에서 살충제 아트라진의 함유량이 높은 늪지대일수록 수컷 개구리들의 성전환 현상이 높게 나타나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살충제의 제노에스트로겐 성분이 수컷 개구리를 암컷으로 바꿔버릴 정도인 거죠. 이것이 보도된 게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트라진 사용이 금지됐지만 한국에서는 잡초 제거, 잔디 관리에서 아직도 버젓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충제와 제초제를 뿌려 키운 농산물이나 그런 사료와 성장 촉진제를 먹고 자란 닭과 돼지와 소고기를 먹을 때 환경 호르몬을 섭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발갈이나 유제품은 물론 그것을 이용한 2차 가공식품까지 다 포함해서요. 또 플라스틱 제품, 주방세제, 세탁세제, 비누, 샴푸, 린스, 화장품 등의 생활 속의 화학 물질에도 환경 호르몬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산부인과 질환에 시달리는 20대의 미혼 여성과 성조숙증 어린이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남성에게도 높은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여성형 유방, 성기능 장애,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언던 사이언스 영상에서 지적했듯 화학물질, 환경호르몬, 플라스틱, 크루드오일, 중금속, 미세먼지 알러지가 심한 경우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에서 암으로 악화시키는 두 번째 연결고리는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입니다. 그 바닥에는 단 것을 좋아하는 식습관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인체에는 과량의 에스트로겐이 존재할 때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거나 비활성 상태로 만드는 것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간에서 합성된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은 에스트로겐과 결합하여 비활성 상태로 만듭니다. 그런데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의 합성을 방해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혈액의 고농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에 돌입했다는 뜻이겠죠? 평소에 단맛에 탐닉하고 탄수화물 음식을 과하게 먹고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섭취, 과식을 즐기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습관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활성 에스트로겐의 양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가속화시킵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에서 암으로 악화시키는 세 번째 요인은 간 기능 저하입니다. 그리고 명쾌한 알러지 세상에서는 이것을 영양소 알러지라고 부르죠.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일까요? 에스트로겐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인데요. 그중 에스트로겐의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 난소의 난포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라디올입니다. 그런데 폐경이 가까워지면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에스트라디올 분비가 잘 안되고 에스트로온으로 점차 대체됩니다. 에스트로온은 난소가 기능하지 못해도 체지방과 부신에서 합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이 찌면 체지방에서 에스트로온을 생산해내고 에스트로온은 또 복부에 살을 붙여 더 비만하게 만드는데 웬만해서는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이미 과량의 에스트로겐을 분해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의 해독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에스트로겐은 안전한 형태로 변형되어 대사 과정을 거쳐 신장과 담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발암 작용을 하는 중간 대사물질이 만들어져서 세포 조직에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조직을 변성시킬 겁니다.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왜 간 해독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질까요? 간 영상에서 자주 설명했었는데요. 간의 1차, 2차 해독 과정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간이 체내에 이미 존재하는 각종 독성 물질을 처리하느라 피곤해져서 그렇습니다. 간염, 간경화 등의 간질환, 부신과 갑상선 등의 기능 저하, 수면 부족, 간 해독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영양소의 결핍, 음식 알레르기, 독성 화학 물질의 노출,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섭취 등의 나쁜 식습관, 카페인의 과다 섭취, 알코올 중독, 피부과 약이나 항우울제, 스테로이드제, 피임제 등의 약물 복용이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에서 암으로 악화시키는 네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장내세균 불균형입니다. 간 기능이 정상이라면 간에서 해독한 물질은 안전하게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고 일부는 담즙에 섞여 장으로 나가 식이섬유와 결합해 대변으로 배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내 환경이 나쁘다면 혐기성 유해균이나 칸디다 진균은 간 해독을 저해시키는 효소를 분비해서 간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게다가 기껏 열심히 해독한 에스트로겐 대사 물질을 다시 발암성 중간물질로 만들어버리고요. 특히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고 변비가 심한 경우 이런 발암성 대사물질은 손쉽게 장점막에서 재흡수되어 전신을 돌고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되어 세포 변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게 되는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드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입니다. 코르티솔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이 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뇌와 심장의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염증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부신에서는 어떤 대사 과정보다 최우선으로 코티솔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신의 코티솔 합성 과정을 보면 프로게스테론이 제조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프로게스테론이 고갈되고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장내 세균 불균형이 심하거나 인슐린 농도를 높이는 환경,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은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발암성 에스트로겐으로 인해 변성 조직이 생성될 위험성을 높입니다. 거기에 알러지가 심하거나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이 심하다면 기능의학적인 접근법조차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 단계에서 명치한 체원장을 찾아오셨다면 상황이 좋은 편이고요.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당연히 힘들어하십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려야 하냐고 좌절하시고 이유를 못 찾아서 괴로워하시는데 병원에서는 뾰족한 원인을 말해주지 않는다고들 하십니다. 자, 오늘 영상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엄청나게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짜장면을 배달시켰더니 뜨뜻한 음식에 랩을 씌워서 배달이 왔습니다. 달달한 음식을 좋아했고 피곤할 때마다 일회용 컵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즐겨 마셨고 잠을 좀 못 자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했고 운동은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느라 술을 안 마실 수 없었고 가족 계획을 하려니 피임약을 먹었고 샴푸도 안 하고 메이크업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썼고 유기농은 비싸니까 농약을 뿌린 줄 알면서도 그냥 잘 씻어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나마 야채는 별로 안 먹고 고기를 좋아했고요. 솔직히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이유로 자궁을 드러내야 되고 난소암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게 되며 여성 인구의 5분의 1이 암으로 사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제가 암으로 악화되는 원인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면서도 고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도시화된 삶을 살면서 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여지가 많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모든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을 치료해서 몸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고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잘 흡수되고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간과 장을 비롯한 오장육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에스트로겐을 비롯한 호르몬이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맞춰서 신체 기능을 전반적으로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치한 알러지 치료였고요. 그 위에 잘못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이 바뀌고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는 것이 제대로 된 치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 견해에 동의를 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